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미라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등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핀터레스트나 구글 이미지 등에서 많이 보셨던 사진일 거예요. 이 등대 사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림으로 그리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 등대가 북태평양 러시아 사할린 섬에 있는 아니바 등대라고 해요. 저도 이번 기회에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이 등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등대더라고요. 저도 이 사진을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아니바 등대 사진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수채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사진에서 등대가 화면의 가운데에 딱 나와 있으면 되겠죠? 이 등대를 잡을 때 이 등대의 끝이 너무 화면 끝에 가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너무 밑으로 쳐져서 이 위 공간이 너무 넓게 해줘도 안 돼요. 등대의 알맞은 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안에 등대의 크기를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등대에서 지금 이 기울기가 수직보다는 아주 살짝 기울기가 있어요. 약간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스케치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 등대를 그릴 때 이 등대의 모양을 복잡하진 않지만 비례들을 잘 봐야 나중에 이 등대 모양이 멋있게 보여요. 이게 너무 뚱뚱해진다거나 그리고 너무 이 윗부분들이 너무 커진다거나 이렇게 비례가 좀 틀리면 나중에 그림 그렸을 때 등대가 별로 멋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그리기보다는 이 등대의 비례를 좀 더 신중하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그림이 훨씬 멋있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세요. 아셨죠? 이 등대보다는 하늘이 전체적으로 밝죠? 하늘을 먼저 그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얀 구름을 그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종이에 물칠을 하겠습니다.
물칠을 할 때는 등대가 있는 부분에는 물이 묻지 않도록 신경 써서 물칠을 해주세요. 세루리안 블루와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하얀 구름을 그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종이에 물이 발라진 상태에서 굉장히 밝은 톤들로 차분하게 번지면서 얹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경이라든가 시냇물에 물을 표현한다거나 파도를 표현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또 하얀 부분의 명암과 변화를 처리해주는 데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컬러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물이 발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칠하는 것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구름이지만 하얗고 부드러운 물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구름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색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름 사이에 하늘이 보이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채색을 하겠습니다. 페르레아 블루에 울트라마린을 조금만 탈게요. 여러분들이 하얀색이 있으시면 세루리안 블루에 화이트를 좀 타셔도 괜찮아요. 구름의 가장자리를 휴지와 붓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면서 구름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구름이 있는 하늘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에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수채화 용지에 그리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물의 흡수가 어느 정도 잘 되는 수채화 용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려주면서 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겹쳐지는 이 부분을 물감으로 칠하면서 휴지나 붓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풀거나 닦아주면서 자연스러운 구름의 모양을 잡아주는 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구름처럼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손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의 구름은 손을 많이 대서 탁해지지 않아야지만 구름의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어있는 상태에서 덧칠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많이 뭉개지지 않게끔 조심해서 구름을 표현을 해주세요. 아래에 바다가 보이죠? 바다는 울트라마린과 비리디안 컬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채도가 높기 때문에 세피아를 섞어서 채도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위 부분을 밑색을 칠할게요. 바위 부분의 컬러는 옐로우 오커, 그리고 번트 엄버, 요 앞부분 바위는 울트라마린하고 세피아 그리고 번트 시엔나 요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바위의 기본 색깔을 만들어 줄게요.
이 등대의 윗부분은 컬러가 진하지만 이 등대의 이그 몸통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밝아요. 그러니까 밝은 걸로 밑색을 좀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울트라마린하고 세피아하고 물을 많이 타주세요. 물을 아주 많이 타서
지금까지 밝고 어두운 큰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밑색을 깔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두운 부분들만 더 손을 대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바위 부분을 처음에 밝고 어둠으로 나눠줬었잖아요. 그러면 밝고 어둠 그리고 중간 톤으로 이게 잘 보면서 중간 톤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서 바위를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 세 가지 톤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리시면 바위의 느낌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니바 등대를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여러분, 좀 어려워도 이렇게 하늘이라든가 이런 데 표현을 할 때 번지는 느낌을 여러분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보세요.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밀 아트였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